우리가 오늘 수업은 23번 일단 틀렸다 그러니까 23번 그 다음에 30번과 31번 가급적이면 3개 할수 있는 3개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23번에 첫 번째로 스트래티지란 단어 전략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그 다음 줄 중간에 트랜스포테이션은요 운송 또는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운송. 자, 요거 하나 보세요. 우리가 미트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만나다는 뜻으로 알고 있죠? 틀린 말 아닌데, 이때 뒤에 쓰이는 needs가 필요 또는 요구란 뜻입니다. 요구. 명사로 쓰이는 거야. 이렇게 쓸때 미트는 뭐, 이 필요나 요구를 충족시키다라고 씁니다. 만나다라는 사람과 사람일 때 만나다지만, 이런 필요나 요구들을 만족시킨다 또는 충족시키다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 barrier란 단어는 장벽이죠. 같은 줄 뒤에 prevent, 예방하다, 막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을 칩니다. few는 우리가 이것과 a few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a few는 몇몇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few는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자또 뭐가 나와 있는 걸까요? 자그 아래 줄에 vehicle 이거는 우리가 그 뭐죠? 차량을 말합니다. 운전하는 차량 같은 뒤에 pollute란 말로 오염시키다. 뷰가 한번 더 나왔습니다. 뷰가 뭐 어려운 선생님 써놨죠? 그다음에 inconvenient는 in이 들어가면 빠지면 편리한 inconvenient는 불편한입니다. 아래 두 번째 줄 facility는 시설. 자, 이런 정도고. 그 다음 마지막에 encourage란 단어는 장려하다 정도입니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리고 나는 그 사이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줄걸 적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expert, 전문가들은요, 사람들에게 advice, 충고한다, 뭐하라고? take the stair, 뭐하라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instead of, 뭐 대신에? elevator 대신에. 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세요 라는 이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가 우리 운동하는 뜻이죠 다음 가겠습니다 These are 이런 것들은 good strategy 좋은 전략들입니다 에이? 전략 자 climb은 오르는 거니까 계단을 오르는 것은요 provides 제공한다 good 자 workout 아주 좋은 workout은 운동 말 그대로 운동을 제공해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people 여기 관계대명사 있네요. 이렇게 앞에 있는 people로 꾸며주겠죠? 어디까지일까요? 이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면 여기까지네요. 그래야지 여기서는 얘가 동사, 얘가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여러분이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족시킨다. 그들의 필요성들을. 잠깐만요. 맞네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운송수단, 말 그대로 버스나 택시 이런 것들 대신에 가장 자주 이것들을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위한? 핵심은 physical activities. physical activities는 육체적 활동을 말하니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건 그런데 뒤에가 however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역접 나오면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역접 내용. 자,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나 중간에 나올 때는 항상 그 문장 맨 앞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다? face는 마주하다는 뜻입니다. barrier가 뭡니까? 장벽, 장애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디에서? 환경에서. 자, 그 뒤에 관계대명사 나왔죠? 요거 나중에 선생님처럼 잘 보고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뒤에 프리덴트란 동사가 나왔는데 웃긴 게, 선행사 뭐지? 인바이러먼트인가? 라고 딱 봤더니 이건 틀려요. 왜 틀리냐? 보다시피 동사가 지금 프리벤트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동사죠. 인바이러먼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랑 연결이 됐으면 프리벤츠가 됐어야 됐잖아요. 이상하네? 그럼 답이 아닌가 본데, 얘가? 자, 그럼 이 앞에 쓰여 있는 명사는 유일하게 barriers밖에 없어요. 헐, 대박. 왜? 관계대명사에 선행사가 이렇게 멀리 있다고? 네. 그래서 잘 봐두란 뜻입니다. 해석은 그들의 환경에서 장벽을 만나는데 어떤 장벽입니까? Prevent, 막는 장벽입니다. 무엇을? 이러한 선택들. 이러한 선택은 위에서 말하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이런 선택들. 자, 그 다음 문장은 보다시피 few니까 부정어입니다. 거의 사람들은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도로 위에서, 도로 위인데 여기도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여기는 뒤에가 보다시피 lack이라는 동사. roads, 여러 개죠? 앞에 있는 로드를 선행사에 봤네요. 어떤 도로입니까? lag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안전한 보도블록이나 또는 표시되어 있는 자전거 선 같은 것들이 부족한. 말 그대로 그냥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없는 그냥 막 그런 데서 무조건 타고 다닐 수 없겠죠? 이러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러한 로드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겠죠? 또, 그 뒤에 보니까 vehicles들이 차량들이 스피드 바이 빠르게 지나가는 곳 또는 어떤 곳 공기가 polluted 오염되어 있는 곳에서 누가 자전거 타고 또는 걷고 운동하고 싶겠어요. 그죠? 두 번째 또 뷰가 나옵니다. 거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하는 것을? 계단을 오르는 거. 어떻게? inconvenient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는 그러한 계단. 예를 들면은 굉장히 나 가파른 계단이라던가 계단 폭이 좁아가지고 잘못 헛디디면 그냥 아래로 훅 떨어진다거나 그런 데는 안 되겠죠? 자, 현대의 건물들에 뭐 이런 곳에서는 걷는 것을 하는 사람은 거의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In contrast, 그럼 이와는 반대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주어입니다. 동사는 사용하답니다. 우와, 엄청 길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와, 너무 길다. Living, 잠깐만요. Living in neighborhoods. 여러분, 네이버는 이웃이고, 네이버후드는 살고 있는 이웃 그 환경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어떠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동네가 안전한 바이킹과 워킹 레인, 레인이라는 것은 선 같은 게 가지고 있거나, 퍼블릭 파크. 대중공원도 있고, freely,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exercise facility, 운동시설들, 뭐 예를 들면 뭐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후드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쩐다. 그것들을 자주 이용한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뭐냐, 마지막에 이 표시 뒤에. They are surrounding, 그들의 무엇이, surrounding은 주변 환경들입니다. S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활동, 다시 말해 이게 뭐야? 운동이죠? 운동을 장려한다. 그게 잘돼 있으면 운동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아니면 못하게 할 거고. 그러면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번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게 첫